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Then Jesus entered a house.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And again crowd gathered. 다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So that, 그래서 he and his disciple were not even able to eat. 자, 여기 be able to 하면은 뭐할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먹을 수도 없었어요.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그의 가족들이 이것에 대해 들었을 때, he went to take charge him. 자, 그들이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를 저기 이제 ESV 발음은 seize라고 나오고, NLT는 take away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잡으러 왔다, 붙들러 왔다. 우리 한글성경에 나왔는데요.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For 왜냐하면 he said 그들이 막이 가족들이 말한 거죠. He's out of his mind. 자, out of his mind 이제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 말인데요.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죠. And the teachers of the law 자, 관계대명사가 고입니다.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사들이 말했습니다.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자, 바알세불입니다. 비얼제불 하면 그는 바알세불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By the prince of demons. Demons 하면 귀신들인데요. 귀신의 왕자들에 의해서 he is driving out demons. 그는 drive out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So Jesus called them up to him.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에게 오게 했습니다. And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Drive out, 쫓아내다.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만약에 한 나라가, 왕국이 그 자체로 나눠진다면, the kingdom cannot stand. 자, 그 왕국은 stand는 서다 이런 뜻이죠. 설수 없다. If a house divide against itself, 한 집이 그 스스로 대항해서 나눠진다면, that house cannot stand. 자, 그 집도 설수 없다. 자, 26절 보시면, And if Satan oppose himself, 만약에 사탄이 그 자신을 반대하면, is divide, 나누어지고, he cannot stand. 자, 그는 설수 없다. His end has come. 그래서 그의 끝이 온다. 멸망한다는 거죠. In fact, 사실,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사실, 한 사람도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Without, first, tie him. 자, 이 tie him up 하면은, 요 tie이 묶다라는 tie 있죠? 요 tie를 이제 ing를 붙이면 이렇게 그 i가 y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ing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묶는 것 없이, 결박하는 것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Then he can plunder the strong man's house.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강한 자의 집을 plunder 할수 있다. 약탈할 수 있다. Truly I tell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People can be forgiven all their sins and every slander they utter. 자, 여기, 그 they utter가 그들이 말하는 그 중상 slander라든가 죄들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Can be forgiven.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But, 이제 그러나, 자, 29절. But, 그러나, whoever, 누구든지, blasphemies. blasphemy 하면 신성모독하다. 뭐에 대해서?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사람 누구든지, will never be forgiven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그들의 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He said. 그는 이것을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러운 영에,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금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31절 계속 보시면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Standing outside, 바깥에 서 있으면서 They sent someone in, 자, to call him. 자, 그들이 누군가를 그 안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려고 불렀습니다. A cloud, 큰 무리가 그 앉아 있었어요.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And they told him,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바깥에 계십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찾기 위해서 바깥에 계십니다. Who are my mother and brothers? He asked.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그 물었습니다.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들 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seated 한 사람, 여기 이렇게 꾸민다 보시면 앉아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자기 둘레 원으로 앉아 있는, 서클로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여기 내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 있다. 예, 35절 보시면 whoever does God's will.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자,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다. 그렇죠?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모친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